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여러분 동료 가운데 오늘도 마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삶을 벗어나고 싶고 나도 변화하고 싶고 나도 거듭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수없이 주저앉는 이 시대 마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. 그들을 누가 일으켜 세울 겁니까? 그들을 누가 새롭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? 작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. 어찌 보면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마태 같은 사람들,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, 도저히 조건으로 보면 교회 다닐 수 없는 사람들, 조건으로 보면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,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어줌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워지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다른 마태들이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방황하던 마태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냐는 거예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교회가 마태를 품을 수 있는 작은 예수 공동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슴을 나누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.